앞다리만 계속 허우적거릴 뿐이지 전혀 몸이 따라주, 하반신 따라주질 않으니까. 강수나 이리 와. 강수나. 우리 강수 쓰고 있어요. 왜? 오줌 마려? 오줌 누른 거 알아. 마리면 엄마 오줌 마렵다고 오줌 넣게 달라고 불러요. 엄마한테 한짝 다리를 밟혀서 잠시 그랬는데 근육이 놀라서 그런가 보다. 얘가 좀 크고 잘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꼭 배 아파나고 꼭 그것만 해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? 지랑 나랑 인연이 있어 이렇게 만난 거 이게 부모 자식 간이지요. 매일 하루에도 거의 뭐 문만 아침부터 문 열어놓으면 하루 종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요. 출출출출출. 휴일 때가 한 번씩 밖에 나오면 너무 좋아요. 자, 자. 2번, 3번, 4번 이 부분이 완전히 많이 눌려 있고요. 이렇게 뭐 우그러뜨린 것처럼 눌려 있는데 점점점 아이가 몸이 자랄수록 여기가 눌리는 부위는 점점 더 압박이 심해져요. 점점 진행이 될 가능성이. 그러니까 어떤 의료적인 시술이나 약물보다는 지금 계속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근육 운동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일곱 여덟 우리 깜순이도 이제 뛰어다닐 거예요 나중에 이제. 내가 날아갈 것 같죠. 근데 얘는 더 하겠죠. 그러니까 아유 꿈만 같아. 아유.